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. 상대방이 죽을지도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. 그 시즌 나머지 부위는 어디다 버리셨어요?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,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.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?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.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입니다. 그러면은 지금 얼굴이 공개되셨는데 왜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? 제가 유치장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왜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.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. 그 시즌 나머지 부위는 어디다 버리셨어요?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?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.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 같지만 들어갈게요. 들어가겠습니다.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인 만큼의 원한인 것입니다. 인터넷에 올린 건 본인이 올린 거 맞으세요? 감사합니다.